갑니다. 출근을 하나 가셔야. 자, 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대기 없이 굵직굵직하게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게 간다 이 얘기죠, 그죠? 아유, 나영이 우리 키가 나시는 두 분 얼굴이 되게 미인데. 야, 아니, 키가 너무 크다. 우와. 우와. 아, 저기, 여기 아는 분인가? 왜 자꾸 거기, 아니, 왜 오른쪽에 아가씨 자꾸 다리를 더듬어요? 이야, 이 차한 거야? 네? 이 키가 나시 차한 거야? 저 옆에 있는 저분이 뭐 누워있는 건가요? 야, 우리 기운이 이렇게 편안하게 타네. 심한거야? 아이 숨막히는 뒤뜻. 야, 한 명은 엎드려 있고 한 명은 누워있는건가? 자, 이 사람마다 참 누리기고 타는 것도 제각각이에요. 저기 여기 누워계시고 저기 겨드랑이 안 아프세요? 저기 참 누리기고 이렇게 타나? 저기 자세가 뭐 예수님이에요? 저기 이게 뭐야? 야, 왜 뭐 여자친구가 떨어지는데 남자 야, 잡아주긴 했는데 이거 올리지 못해 이거. 어, 여자가 적극적이야? 저 뒤집기? 야, 이런 고급 기술을 내가 직접 했다니. 다시 한번 뒤집기? 뒤집기 동반자세. 동반자세. 이리 와, 딱 걸렸다. 이리 와. 어디서 연애 지르래? 이리 와. 어디서 연애 지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리 와, 없어져리 터다 아주. 야, 여기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잡아서. 이제 가면 미안해, 아니야. 오빠. 잘가? 우리 여기까지야. 군인? 안녕 군인? 군인? 하얀새끼에 우리 하얀새 담아 군인? 누가 나도 군인? 군인? 직업 군인? 직업 군인? 뭐야 부사가? 하사? 야, 그럼 나중에 뭐야 서성사 되는 거야? 야, 친구 어디 갔어? 친구? 그럼 나중에 뭐 여자친구는 윤중인가? 군인? 와, 나 여기 뭐 아가씨들 군데군데 보이는데 좀 이쁜 여자가 아니냐 이거 짜증나게. 야, 이번에 탄 남자친구들 다 쓰레기야. 다 버려. 이 여자친구 돌려오는 건가? 삐지마, 어디 가는 거야? 삐지마, 이리 와. 데려왔어. 삐지마, 이리 와. 아니, 지금 들어야 되는데 여자친구들 못 들어. 이리 와. 소리 사람이 어디 손이 어디가 이 사람 부자니까 부자기로 보이나 짜이나게 가뜩이나 외쪽에 아가씨 두 분이 와가지고 뽀주면 죽겠는데 커피 사이에서 어쩌니 망면증 이거야 죽어 죽게 그냥 니네 만들어. 오빠 저렇게 바닥에 눕혔어. 아이고 애기들도 있었네. 야, 여기 이 우돌이가 이 생활이 뭐야. 이거 제주도 하나만 같기도 하고. 안녕? 안녕 우리 포동이. 안녕. 아, 가운데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요. 왼쪽에 따님이고 오른쪽에 아내님이에요. 아이고, 지금 아버지 제가 봤을 때는 얘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아버지. 아니, 우리 아들 힘들면 아빠한테 매달리면 돼. 아이고 아버지, 얘 다리가 바닥에 닿지도 않아요 얘. 아버지, 아니 이게 무슨 모래기구야. 아동학대지. 아버지, 야, 너 아들, 너 지금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집에 가서 투니버스 봐, 이 녀석아. 야, 너 아들, 너 오른쪽 보지 마. 이런 거 애들 보면 안 돼. 이런 거. 아들, 거기, 야, 너 엄마, 너 저기 쳐다보고 씨 웃었잖아. 너 아들, 너 이런 보면 안 돼. 이거 교과서 없는 짓거리 알겠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씨. 자, 늦은 시간인데 타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키크나 씨도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얼굴 사람 많을까 한데. 다음에는 저기 평일에 오시면 입에서 개고분하게 대우줄게요 알겠죠? 다음에 아마 평일에 오면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주말에 사람 많을 때 한번 재밌게 대우드릴게요. 우리 직원들 법칙이 있네. 자, 마지막 여기까지 타느라 수고들 했고요. 내려갈 때 올라오셨던 저 반대쪽으로 자리 빠지고 있나 확인해보고 반대편으로 이상한 좀 사드시네.
아니 뭐 어저께 얼굴 마주봤는데 막 힐 이렇게 힐 막 좋아 막 미치겠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이상한 사람들인데 어디면이야 아이 멀쩡이 한 분 오셨네 깜장색 와이셔츠에 깜장색 바지에 넥타이까지 여기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요 저기요 당신은 누구세요? 어? 혹시 아까 타셨던 분인가? 아니에요? 아니 아까 비슷한 분 한 분 타셨는데 아닌가? 되게 닮았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랑 야, 우리 작은 엄마랑 많이 닮았대요 뒤에 꽉 잡고 있어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처음 시작은 살살 한 거예요 살살 넥타이 조금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넥타이가 사람을 굉장히 심플한 남자로 만들거든요 근데 가끔 남자를 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넥타이 끝을 조심하세요 자꾸 이상한 곳에 닿아요 야 진짜 이 남자 집에서 납치당했나 보다 아디다스 추리닝에 아디다스 추리닝 바지에 야 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슬리퍼에 추리닝에 뭐 담배 사러 슈퍼 나왔다 납치를 당했나 어디서 왔어요? 그 꼬라지로? 서울에서? 설마 지하철 타고 온 건 아니고 차 끌고 차는 있어요? 차를 팔아서 옷을 사 입어요 오른쪽에 여자친구 야 여자친구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는데 저 왼쪽 봐봐 팔이 이렇게 막 이게 폴록폴록거리는 거 저 겨드랑이 청소해주는 옷 입고 왔는데 야 남자친구 정말 거지같이 입었다 어디 약속 갔다 한다 옷이라도 그렇게 입었으면 여자친구라도 잘 잡아줘요 여자친구 안 잡아주면 딴 남자한테 보낸다 아이 또 어디서 봤네 또 저거 구덩이에 쥐어잡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이거 아 남자들 다 왜 그래 아이씨 해보려고 뭐 하려고 아이 부럽네 넘어가야지 혹시 여기 출입문에 있는 둘은 트윈룩이에요 둘이 똑같이? 위에 깜장에 밑에 똥꼬만 바지? 설마 트윈룩이에요 그거? 아니야? 입다 보니까 그렇게 입고 나오게 된 거야? 뺨치지 마 옷들이 맞춰 입었잖아 솔직히 둘이 얘기했잖아 너 검은색 입고 와 나 검은색 입고 갈게 맞지? 맞잖아 거짓말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여자끼리 그렇게 옷 맞춰 입지 마 옷이 트윈룩이면 뭐해 얼굴이 트윈이 아닌데 트윈 뜻이 뭐야 쌍둥이 아니야 그지? 응? 우리 여기 꼬마 남학생 안녕 아들 안녕 어 뒤에 안방이 저희 아버지 아들이 좀 몸이 아픈가 본데요 자꾸 누울라 그래요 아들 걔 여기서 그러면 안돼 병원 가야지 아이고 야 이번에 아빠가 누울 것 같은데 아빠랑 같이 누워 그냥 아저씨가 119 불러줄게 청바지 깜장색 가디건 하나 신고 옷들이가 그물이네 그물이야 섹시하다 섹시해 어? 저 그물 안에 뭘 갖다 놓으셨는지 여기서 뭐 오셨나 웰미도 웰미도 보기는 못 먹어요 치마가 한 장 있었네 치마가 왜 치마를 입고 이걸 탔을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왜 치마를 입고 이걸 탔을까 뒤에 누구예요 하얀 반바지 하얀 티 총각은 애인은 아닌 것 같고 친구 그래. 아니 치마 입고 이걸 왜 타요 누가 타자 그런 거예요 몰라요 그냥 본능이 이끌렸어 저 남자 하나에 여자 셋 이렇게 내키운 건가? 야 이거 웬만하면 여자 세 명 들고 부럽던데 하나도 없네 이상하네 어? 야 친구인데 너네 왜 둘이 눈빛교환 하고 있어 마주보고? 뭐야 뭐하는 짓이야? 둘이 그러다 썸 탈라고 맞지? 어? 아, 야 좀 있으면 저 남자가 오른손으로 너 안아주고 있겠다 그지? 어?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은 알아서 밑으로 빠지겠지? 어?
왜 안 잡아줘? 빨리. 너 원래 생각한 대로 하라고. 너 일부러 거기 앉은 거 아니야. 이 하얀색 잡아주기 힘드니까. 맞잖아. 이 출입문에 잡아주기 힘드니까 그쪽 가서 앉은 거 아니야, 너. 아, 이 계산적인 남자. 그 팔뚝 잡지 말고 그냥 아까 하던 대로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어? 대나치고 팔 뽑히고 내 뽑히고 있어, 세상이. 아, 우리 옆에 있는 커플도 멀쩡한 걸. 아, 우리 안경 끼고 계신 분, 몸도 잘하시는 분. 저기요. 좀 챙겨주라, 옆에 친구 좀. 야, 너는 의리가 없냐? 친구끼리 우정 이런 거 없어? 아무리 얘가 얼굴이 좀 엄마같이 생겼지만 그래도 우정이란 게 있을 거야. 친구 간에 의리도 있을 거고. 어우, 옷이 그냥 아주 그냥 섹시해. 응? 야, 뒷모습 10점 만점에 10점. 하, 이 얼굴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아, 야, 얼굴도. 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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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머리 가세요, 아버지. 아들. 아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들 바지를 뺏기면 어떻게 해요? 코끼리 나와요, 아버지. 큰일 나요. 애기 코끼리가 그냥, 이러던데. 잠깐만 쉴게요. 힘들지요? 뒤에 잡고. 아, 사촌 오빠? 아, 혹시 사촌 오빠 직업 보람상조예요? 네. 불이 시까맣게 입고 다니는 게 교통사고 날라고. 다시 한번 분위기 좀 있네요. 빠르게 정리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여름이라고 날씨 있고 그냥 겨드랑이 쫙 펼쳐놓고 그냥. 자, 마지막. 끊어야겠다. 목에 자꾸 가리가 끼네. 다음부터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이쁘게 입고 와요. 알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서울에서 왔는데 차도 있는 양반이. 그 여자친구분, 남자친구 옷 입은 거 마음에 안 들죠? 그 바지 그냥 벗겨버려요. 어? 바지. 바지 찢어버려. 여자친구 어디가? 거봐, 창피하니까 도망가잖아. 점점 뒷걸음질 치잖아. 뭘 따라가냐, 찌질하게. 아이, 아니, 너만 자빠지면 되지. 여자친구 집어 던져. 괜찮아요, 아가씨? 괜찮아? 머리 부딪히지 않았어요? 무릎 부딪혔죠? 아이, 저 죽일려. 우리 아들, 수고 있어. 아들, 나중에 크면 절대 아빠 같은 사람 되지 마, 알았지? 뒤에 봐. 자, 뒤에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너 실망할 수도 있어, 아빠한테 처음으로. 아빠한테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잠깐 보지 마. 아빠 고생했다고 내려가면 어깨 좀 주물러드리고,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해. 나중에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지. 자, 마지막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내리실 때 우리 보람상조 오빠가 회원가입 모집하고 있는 이쪽으로. 자, 보람상조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 이쪽 문으로 우천을 따라서 천천히 빨랑미 빨랑미. 수고하셨습니다. 출발. 백사마리 무서워. 유비 아닌가? 백사마리 아닌가? 생각나지 마요. 백사마리 무서워. 무서워 청사마리. 내가 이 노래를 모르는 건가? 왜 노래 부분이 안 나오지 궁금한데? 어떤 의미였지? 여주야, 내가 오늘부터 타고 있는 이수근 목소리예요. 백사나리. 아유, 핑크색. 아유, 이 날씨가 기온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긴팔 후드를 입고 다녀요.
아이고 야, 유영아 너무 뭐, 등치가 백상아리만 하셔도 그냥 백상아리 우뚜리 꽉껴 무서워. 에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 우뚜리 좀 내리세요. 네, 깜짝 놀랐잖아요. 요구리에 뭐가 튀어나와서. 아, 옆에 계신 분 더 힘들어 보이는데 괴롭히지 마요. 커드린가? 아, 여기는 남녀 한쌍이고 옆에는 여자끼리 던지고 있네요. 변태 같은 것들. 남자친구 없어서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여자끼리 왜 하지마. 아, 하지마. 우리나라 불법이야 그거. 아, 미국가 미국도 불법이야. 아, 왜 자꾸 친구 맨날 이리 더듬어요. 어머 친구 바디 로션 못 쓰니 어쩜 이렇게 다리가 맨질맨질해. 친구 우와 야 여기 뭐 둘 왜 여기서 일곱 우와 뭐 이 시간에 고추가 풍년이야 이거. 야 이러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면 니들이 뭐 원미도 인피니트냐. 이거 뭐 아이돌 그룹인가. 아니 한 두 명만 더 부르면 엑소인데 엑소. 여보 손의 위치가 적절해. 오빠 거긴 겨드랑이 이래. 너네 한 손이 못 와. 오빠 나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 이래. 어디가 이 손 놓치면 우리 헤어지는 거다. 아 그래? 진짜 잘하지. 이제 그만 나가줄게. 우리 그만해. 지금 날아가시는 분 왜 갑자기 저러게. 저기요 저 받으세요. 저기요 새벽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저 받으세요. 아니 나 이영아 씨 나이가 몇 개인데 우뚜리를 세일러분들 입고 다니잖아. 저기요 요즘에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주딩들한테 담배 뺏겨 이 여자야. 아니 이 뭐이. 자 자리 올라오시고. 아, 이게 셀러분이랑 친구분이신가 봐요. 두 분이 몇 살 돼요? 아, 21살. 튀니와. 아, 근데 둘 다 너무 착하게 생겼다. 어, 되게 착하게 생겨서 많이 못 괴롭히겠어. 아, 이미 떼글떼글 굴려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서 암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진짜 두 분 다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어, 되게 착하게 생겼어. 아, 진짜 안 까졌다. 둘 다 남자친구 없죠? 어? 이게 뭐야? 아 반지? 반지 왜? 반지가 왜? 아 반지가 있으면 남자친구 있는 거야? 하하! 이승훈 옷은? 하하! 야 우리 집에 반지가 12개 있어 장난아. 야 너는 뭐 반지의 제왕이냐? 내 여자친구 사우론이냐? 야 너는 뭐 세컨은 뭐 골룸이냐 장난아. 이 여자가 아 남자친구 있는데 여자들이 이 시간에 일을 하려고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야. 그래, 나 노란 머리 때문에 상처받았어. 주소서 기다리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이 맞고 가장 재밌는 데인데 다른 회사 영상을 봐. 그래 죽여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100개 중에 9개가 우리 마이를 했는데. 여기 왜 이래. 이거 자세가 예수님이고. 야 이거 한 명은 예수님이고 한 명은 우리 문자를 뜯어. 여기 우리 핑크색 후드 집업 입은 아가씨는 몇 살이에요? 26? 본인도 보니 되게 귀여운 거 알죠? 되게 귀여워요.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없어요? 아, 이거 뭐라 불러야 되지? 여보,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나 너를 한마디로 꼬실 수 있어. 오빠랑 오늘 고기 먹을까? 오늘 고기 임자 이놈 없이 저기 여기 어이 사람과 전쟁을 찍으나 하는. 아니 거기도 둘이 커플인데 네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 아 지금 여기서 흑고지를 해.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하나 합니다. 자 마지막 라스. 아, 나 저 핑크색 귀여운데. 꼬시고 싶다. 근데 이상형인데. 근데 이상형이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 닮았어. 아, 자꾸 왼쪽에 그 총알 다리도 왜 더듬어요, 우리 귀여운이. 저기요, 그 남자 허벅지를 왜 더듬어요. 왜 더듬어, 왜민주요, 왜민주요. 귀여워, 시발. 아니 왜 용이 와서 이 남자 아 이 남자 다리가 그렇게 탐스러워요? 아 이거 맨다리를 막 떠드는 거야.
여기 나가시도 있었네. 아유, 나 이 돈 없고 시간 없고 갈 데 없고 이 당신 없는 것들이고. 우리 아마 내가 아마 마지막 내가 저기 웬미도 인피니트한테 돈 해줄게. 저기 남자만 7명이다. 남자만 7명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 아마 마지막이야. 우리 아마. 아, 우리 기현둥이 얘 대꾸하지마. 얘 내 거야. 얘 내 거야. 아, 저기 남자 많은데 저쪽으로 가야지 갈라면. 이거 뭐 달라고 이것만 달라. 뭐 이미 중심들이 잡잖아. 야, 가운데. 야, 이 여자 뭐야? 우리 직원이야? 이제 한번 잡아질 것 같더라. 자, 내려갈 때 반대 중입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대교. 역시 바닥은 하얀 바지를 닦아야 제맛인데. 내가 저 하얀 바지 아저씨 떨어뜨릴 수 있을까, 과연? 아니, 거기 화장실 아니에요. 자꾸 출근을 해도 돼? 이 아저씨가 이 벌건 대낮부터 이 흥미진진한 자세 뭐지? 왜 시킨 거예요? 지금 옆에 초딩이 보고 있는데. 보지 마, 초딩. 언니 오빠 싸우는 거야, 지금 열받아서. 우리 땡땡이 언니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삐지면 안 돼요. 그래도 얼굴은 셋 중에 언니가 제일 이쁘게 생겼어요. 됐죠? 이러면 퉁친 거예요? 왕 언니가 몇 살이에요? 걍 얘기할래요? 굴르면서 얘기할까요? 네. 34? 아니, 곱게 늙으셨네. 땡땡이 언니는요? 32? 아니, 나이가 다 어려 보이시네요. 저희는 서비스업이니까요. 아, 나이가 꽤 있으시구나. 막내가 몇 살이에요, 그럼? 아, 서른, 어휴, 다 30대였어요. 결혼은 다 하셨어요? 30대 여자 셋이 주말이.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에 카페 하나 만들었는데 세 분 다 가입증 해주시면 안 돼요?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하는 카페인 줄 알아요? 자살 카페예요. 제가 운영자예요. 제 닉네임은 농약만샹. 다음 주에 저 마포대교에서 정모 있는데 오실래요? 12명이 같이 뛰어내리기로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쁘게 생긴 아가씨지? 뭐냐, 남자가 더 없어요.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벨트가 너무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벨트를 조금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왜 하셨대요? 여기가 허리라고 표시하신 건가? 우리 어머니, 패셔니스타 우리. 어머니를 떨어뜨릴까, 딸을 떨어뜨릴까. 아, 나 진짜 저 끝에 있는 커플 짜증날라네, 진짜. 아니,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완전 사랑해, 그냥. 야, 우리 단골, 너는 이제 맨날 주말마다 와서 탔다고 이제 한 손으로 타는구나. 대단하다, 진짜 우리 초딩아. 아니, 살은 살은, 아, 그런 거니까 다 2년째 이래. 이리 오세요, 이것도 2년인데. 이리 오세요. 어? 저 누울 거예요? 선크림 같은데? 저 누울 거예요? 우리 옆에 거야? 갖고 와. 아이고, 집게라. 어? 야, 새벽까지 하고 그래, 왜 엄마한테. 이것도 뭐야? 뚜껑. 아, 나 진짜 가지가지 해요. 저 옆도 그냥 아주. 빨리 갖고 와, 누가. 안 튀겨요. 내가 튀기면 네 아들이다. 빨리 갖고 와. 등짝에 뭐라고 써있는 거야, 저거? 등짝에 뭐라고 써? 강원 체중? 강원도에서 체중을 쟀니? 너 강원도 사람이야?
아저씨도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래요? 강원도 어딘데? 삼척? 다행 좋은 데 사는구나. 아저씨네 집하고는 한 1시간 걸리겠다. 아저씨 양양 사람인데.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 옆에 세 언니들 보이지? 나이 서른 먹고 여자 셋이 놀이고 돼. 네. 이쁘게 생긴 거에 남자가 없는데. 어? 아, 요새 아가씨 따라 드려야 되는데. 시태가 그냥 여자가 나이 먹는 거 생기는 거 힘밖에 없어요. 짜증나게 해가지고. 이리 와봐야 돼. 안 나와? 아, 당신들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어머니 뵈가요. 지금 헤어스타일이 지금. 어머니 머리 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머리 묶고 타셨던 거 아니세요? 예. 묶을 시간 드릴게요 어머니. 야 너네 운동 가는데 엄마 좀 잡아줘. 다 컸잖아 이제. 둘 다 옆거야? 둘 다 옆거야? 그 파란색이었니? 아 깜장색이었니? 미안해. 아저씨가 그런 걸 잘 못 봐. 그래서 좀 전에 땡땡이 언니한테 맞아 죽을 뻔했잖아. 몇 살이야 큰애가? 너네 쌍둥이야? 그래 너네 14살? 아 사촌이야? 친자매가 아니고? 아니 머리 때문에 둘이 친자매인 줄 알았다 야. 둘 다 언니 운동 잘해요? 운동 잘해? 운동 잘하냐고. 아 나 진짜 이게 어디 미국에서 자랐나 한국말을 못 알아듣느냐. 됐어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너 때문에 엄마 또 머리 삿발 되잖아. 자, 두 분도 고생들 했어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우리 30대원들은 이따 저녁에 와요. 총각들 많을 때. 나머지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부킹에서 파킹까지요. 아무래도 전생에 웨이터였나 봐. 자, 고생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뒤에 잡아. 날라가요? 그 왼손 뒤에 잡아요? 아, 거기다 다리 왜 올려? 그럼 날라간다고. 아, 그 오른손 뒤에 잡아요. 쉽게 잡지 말고. 이번엔 어떤 분들이 드셨나요? 저희 이모님 같으신데 그 애한테 무릎을 찌르지 마요. 애 울잖아요. 어떤 분들이 오셨나. 이 아가씨는 미안한 아가씨인데 자꾸 이 애를 괴롭히려고 그래. 야 아들 울지마라. 왜 울라 그래 이 자식아. 그 옆에 있는 누나. 야 여기 옆에 이분 살아있니? 아들 여기 왼쪽 좀 봐. 왼쪽 좀 봐. 이게 뭐가 지금 깊숙. 그래 그 옆에 있는 누나 좀 살려줘. 어? 야 너 되게 시크하다. 한번 보더니 그냥 생까네. 너도 얼굴 보는구나. 넘어가야 돼. 야 날씨가 야 어제 오늘 차이가 너무 났더니 이 긴팔 잠바를 입고 오셨네. 긴팔 잠바를. 세상에 말세다 말세. 이 아가씨가 어디 남자친구 군대기를 쓰다듬어. 무슨 요술랩도 아니고 거기 뭐 쓰다듬어야 방구밖에 더 나오냐. 가스지. 썰매를 타러 왔나. 저 아가씨가 올여름에 워터슬라이드를 못하셨나. 왜 여기서 온몸으로 느끼고 계셔. 남자친구죠? 체크난방 입으신 분이. 아유 여자친구 떨어지는데 슬라이딩하고 이제 뒤에서 막 웃고 있고. 참 남자친구 멋진 남자친구다 정말. 어? 어우야 이 귀신머리 세 명의 아저씨들은 뭐 죄다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셨나. 고객들아! 고객들아!
야, 아무 일 없이 졸라 빨리 뛰어가는 거 같지, 자리로. 야, 이거 웃긴 아가씨다. 어? 왜 친구 머리통을 왜 때려? 왜? 누가 지금, 왜? 머리끄댕이 왜 잡아요? 거기 잡지 마. 이래서 여자들은 머리가 길면 안 돼. 자른 게 머리끄댕이밖에 없잖아. 와, 진짜 졸라 친한 사이인 건데. 나 졸뚝건데, 그냥. 나 지금 골룸 되겠다, 골룸. 셋이 친구예요. 친구. 그 가운데 있는 아가씨랑 주문이 아가씨랑 정말 친한 거죠. 서로 머리끄레기 한 번씩 잡아주는 사이, 그죠? 어? 아니, 둘만 잡으면 이 끝에 있는 아가씨 서운할 거 아니야. 같이 잡아야지, 서로 번갈아가면서. 왜 둘만 놀아, 왜 둘만 놀아. 얘도 끝에 있는 애들 좀 신경 좀 써줘야지. 뭐, 물론 얘가 밥을 제일 많이 먹기는 한데, 그 밑에 얄미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 세나는 몇 살이에요? 둘이 이쁘게 생겨. 야, 뒤질래? 뭐라고도 손가락 다시 해, 막. 세 개 피고 한 개 펴야 되는데 두 개 피고 한 개 핀 것 같은데? 뻥치지 마! 죽는다? 진짜 21살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인천 사세요? 인천 어디? 야, 죽을래? 나 부평 살거든? 장난해? 야, 부평이 그 언제부터 공기가 그렇게 안 좋아졌어? 어? 너네 저기 청천동 공단에서 일하지, 청천 공장에서. 맞지? 부평 공장. 맞지? 거기서 뭐 핸드폰 케이스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상당히 오염됐어. 21살이면 96년생. 야, 진짜 지구 좋은 날이 올 건가 보다. 얼굴이 시장이 세 글자로 얘기하면 좋은 날로 막 이런 거. 자, 만약에 갑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에 안 맞게 미리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어디 가서 21살이라고 그러지 마. 총 맞을 것 같아. 어디까지 만나고? 여기 엄마가? 여기 회색 티 입으신 분 엄마예요? 아? 그러면? 어? 이모야? 너랑 똑같이 생겼는데? 엄마가 밖에 나가고 이모라 그러네? 야, 비 와요?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모야, 알았어. 이모 잘 챙겨드려. 아저씨 건너편으로 갈게. 아, 나 이거 목에서 뭐가 이렇게 흐느적 되나 했더니 리본이었구나. 아저씨 왜 저래. 아저씨! 원래? 그랬어. 야, 이 아저씨 뭐야? 아저씨 왜 그래요? 아니, 여자친구가 코팅티 입고 멋지게 짠하고 나타났으면 여자친구를 찾을 줄 알아야지. 이 아저씨 어저께 뭐 했길래 이렇게 다리가 풀렸을까? 어? 저기 아저씨, 여자친구를 봐야지 왜 모르는 남자를 봐요. 이 아저씨 홍석천인가? 저기 뒤에 지금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없어졌잖아. 여자친구가 있으면 뭘 하냐, 잡아주지도 않는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애기 같아요. 나이가 많이 어리신가? 예? 29살이요? 어디 갔어, 21살? 저기 죄송한데 커플 뒤쪽.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 됐다. 야, 어떻게 된 거야? 저 언니 29이래. 그럼 진짜 맞지, 부평 공장? 그지? 와, 야, 이 대한민국 29살이래요, 난 완전 애기인 줄 알았는데. 그럼 오빠는 몇 살이에요? 예? 서른다섯? 서른? 아, 그럼 동생이에요? 미쳤다, 진짜. 미쳤다. 나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죠? 제가 한 얘기처럼. 맞죠? 예? 그죠? 대답해요, 빨리! 나 뻘쭘하니까. 미안하잖아, 괜히. 아,
맞죠 맞죠 맞죠. 그래 그래 그래. 어우 누나인데 누나 아닌 것 같네. 완전 애기 같아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삼촌 조카? 오빠 동생 오빠 동생 그래 오빠 동생 좋겠다 야. 오빠 밤이 잠심 열어요. 오빠 왜 이렇게 헐렁헐렁해 오빠야. 남자가 좀 딱딱하고 좀 무게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 이 28에 벌써부터 메가리가 없어갖고 이거 이거 장어 꼬리라도 매겨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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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챙겨요 여자친구 좀. 아니 이렇게 귀여운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같으면 그냥 온 두 팔 두 다리 막 별 다 그냥 뭐. 네, 아 먼저요? 야, 얘네보다 웃기지, 21살? 야, 솔직히 3명 중에 남자친구 있는 사람? 없지? 아, 얘네 그럴 줄 알았어. 야, 야 너네 동네 오염돼서 그래. 아니야, 부평 늘 좋아하던 게 핫플레이스잖아, 핫플레이스. 그지, 그지, 그지. 야, 부평을 안 나간 지가 거의 10년 된 것 같다, 야. 자, 멋지게 한번 갑니다. 멋지게 다릅니다. 맞는데 얼마나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멋지게 나릅니다. 멋지게 쇼미 원 투 이거요? 세대로가 나온 소품이라고 어디서 맞췄죠 원래? 자 멋있게 나릅니다. 멋지게 나릅니다. 쇼미 원 투 아, 나는 왜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끝에서 쳤는데? 자, 이제 21살 하는 걸 봐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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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자, 뒤가 조금씩 내리. 어이, 저 아저씨가, 갑자기 무슨 짓이야? 저기, 죄송한데요. 우리 남자친구 군인이세요? 군인?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저 빤스가 브레이브맨 같은데 그빤 색깔? 어? 그 똥 색깔이잖아요. 그 빤스가 밤 색깔인데? 그냥 저 빤스 옷 색깔이지 군인 빤스를? 자, 한 번씩 또 한 번씩 또 만나보고 아~ 자, 이제 천천히 정리하러 가도록 하. 여자친구 좀 챙겨줘요. 남자분들 같이 왔는데 안아주고 그래야지. 이럴 때 한번 좀 끈적끈적하게 놀지 언제 놀아. 남들 사람들 만들어 사랑도 확인해보고 얼마나 좋냐. 응? 아니 여자친구 무슨 뭐 기수예요 기수? 하루 종일 말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응? 딩디리딩디리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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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빠르게 정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구르고 있지 마요. 옆에 우리 부평 21살 3명 다 남자친구 없대는데 몸매가 이쁘면 뭐해, 머릿결이 좋으면 뭐해, 저 여자끼리 저러고 겨드랑이 냄새나 맡고 있는데. 얘, 야 얘도 껴주라고, 얘도 좀 껴줘. 얘 죽은 분이 있네. 얘 혼자 얘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구호동 클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 한번 흔들고 허리 한번 돌리고 막 신나게. 그래, 좋은 남자라도 생기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하러 가죠. 마지막 곡 하나요. 마지막, 라스트 이별. 아니 왜 죽으시려 그래요? 거기서 집에다 죽으셔야지. 자, 여기까지만 돌아갈게요. 아, 나 이 마지막 이 아가씨.
야, 이 불꽃줘야 돼, 이렇게 또? 야, 이거 한번 태워줘, 또? 야, 이거 살아있네. 어? 살아있는데. 아, 참 어이가 없네. 사람들 많은데 밑에 어른 둘이 있는데 둘이 있는 공간에서 합시다 그런 거. 자, 여기까지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 내리실 때 다시 또 반대쪽으로 주변에 빠진 거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시고 안녕히. 자, 처음 시작에 나이 천일도 위아래가 있는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까마새 공주님 블라우스 코너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기 왼쪽에 두 분이 일행이세요? 네, 왼쪽 두 분 일행이세요. 이렇게 세 분이 가족이시죠? 세 분이 뭐 어떻게 되는 사이예요? 이 남편이시고 친구고. 아,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이 오신 거예요? 네, 이렇게 세 분이. 아, 그리고 우리 까마새 블라우스 누님이 왼쪽에 친구랑 남편이랑 놀러오는. 아이고 눈치 더럽게 없네요 누나. 아니 누나 남편 어떤 게 지금 왜 친구랑 남편이랑 데이트하는데 거기 요즘 애들 말로 왜 낄껴? 왜 낄때 끼시냐? 아이고 누나. 아, 요즘 애들 누님 뭐 하시고 왜 갑자기 개인기를 보여주세요 누님? 아이고 누님. 아니 저기 왜, 아니 여기 부부끼리 잘 놀고 있는데 옷도 비싸게 입고. 아 누님, 누님이 자꾸 여기 친구 남편한테 오시면 이거 사랑과 전쟁이 돼요 누님. 아이고 말자요. 아니 이거 뭐 하시는. 아 놀이기구를 희한하게 타시네. 아니 혼자서 두 분을 어떻게 챙겨요? 본인 와이프나 챙겨요 빨리. 본인 와이프나 챙겨요 빨리. 아니 뭘 두 분을 같이 챙겨요. 아니 본인 와이프를 챙기라고. 왜 와이프 치기로 챙기자. 저기 힘으로 안 되세요. 힘으로 안 되신다고. 아니 또 왜 부부 사이에 누나가 앉아요. 옆으로 옮기세요. 네, 옆으로 오세요. 옆으로 단기로 빌게요.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두 분이 부부신데. 우리 누님은 남편 일 갔나봐요. 같이 안 오셨어요? 같이 안 오셨어요? 아 저기 친구 남편이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마음속으로 누나를 7번을 죽였다니까요. 아이고 누님 올라오세요. 네 누님. 네 올라오세요. 누나 한번 떨어졌다 올라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한데 바지도 꼈어요. 또 바지 빼시고요. 아이고 누님. 아니 저기요 누님. 네, 거기 앉으세요, 거기. 그쪽이 더 젊은 중간 앉아있네, 누님. 네, 거기 앉으세요, 지금. 아니, 창피할 게 아니라, 일단 거기 앉으세요, 누님. 그리고, 아니, 뭐, 한 손으로 저 얼굴 가리실 게 아니라, 아니, 그 손으로 뒤에를 잡으세요. 이러니까 또 떨어지지 않아요. 또 부끄러우신다니까요. 아니, 누님, 뭐, 모르는 아가씨 다리는 왜 더듬어요? 아, 나도 누리기고 힘들게 타시는 분들 되게 많네. 우리 단골이에요. 야, 너 가운데 너 내가 한 번만 더 줘. 슬리퍼에다가 피카츄 양말 신고 뭐 죽여버린다 그랬잖아. 야, 지금 네 얼굴에 네 등치가, 등치에 그 피카츄가 지금 어울리냐, 인마. 지금 그게. 이거 어떻게 그게 막, 어? 이 피카츄를 그냥. 이 등치는 잠만 보만 해가지고. 야 신발을 신고. 어머 신발 사세요. 슬리퍼 사세요. 한 장에 500원이고요 이걸 사주시면 피카츄 양말을 상품을 해드려요. 피카츄가 얘네 우리 단골이에요. 주말마다 가서 8번 9번씩 타고 가는데 오늘은 왜 안 오나 했잖아, 얘네. 아, 얘네 너무 자주 오니까 이제 니네 안 오면 뭔가 허전해. 일주일에 6번 들어요. 우리 직원들처럼 일주일에 하루 쉬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 일주일에 6일을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얘네 세 명이 어저께 이거 탄도 모았으면 이거한테 샀어요. 나이가 워낙인데. 에, 저기. 저보다 나 이 세 중에 우리 주문이를 제일 이뻐합니다. 우리 엄마 닮았어요. 나이가 워낙인데. 야, 오늘 저 허리 이거 반반 왜 묶은 거야? 이거 90년대 아이돌 그룹인가 이거? 저기 여기 뭐야? 어? 어쭈? 어쭈 왜? 야 군방이 여친 듣고 왔어? 어허? 이거 아주 옆에 애기들이 매달려 있는데 지금 너네들이 거기서 부를 때야 지금 여기 우리 주문인데 자세가 보이고 예수님이 됐는데 지금 오빠 왜 이래? 옆에 여학생들 엎드려 있잖아. 이리와. 쟤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할 것만 하면 돼. 이 남자친구 군인 아니에요?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나?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이 군인 같나? 응? 네. 네? 지금? 지금 군인, 그러니까 군인 아니야. 지금 현재 군인 아니야. 그만, 군인 맞다니까. 아니, 군인들은 참 희한하게, 아, 어떻게 입어도 이렇게 티가 나. 아니, 군인이 지상군인이면 군인도 알 거 아니에요. 뭐야? 네, 다이어도, 아, 중위님이라고? 중위님이라고? 야, 엘리트들. 야, 뭐야? 이 좀 있으면 유대위야? 야, 이 송중기 어디 갔어? 아니, 오른쪽에 이 여자 뭐야? 강무연이야? 장난해? 야, 이런 태양의 후예. 자, 대한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 주인입니다. 저기 옆에 또 주문이 여학생 또 괜찮냐? 너 저기 또 놀이기구들 왜 거기 매달려서 그러고 있니 왜? 이 놀이기구 타는 건가 이게 뭐 전기줄에 빨래 내려놓은 건가? 어, 야 우리 주인이? 야 역시 군인? 야 주인이면 아니 돈도 잘 벌고 아, 인물도 있고. 아, 근데 왜 이 여자를 막, 아, 미안해. 아니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두 분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원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보다 얼굴이 커야 잘 어울리는 거래요. 잘 어울려요. 아,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중에? 스물, 다섯. 야, 나이가 어리네. 여자친구는요? 여자친구 아니에요? 누군데요, 우리? 아, 그냥 아, 친구라고, 그냥. 아, 그냥 친구. 몇 분이 왔는데, 단둘이. 어, 아, 그냥 아내 친구인데. 언제까지? 오늘 밤 12시 20분까지? 한신교차 술 먹기 전까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아, 둘이 어때요, 둘이? 여자친구 따로 있는 거야? 속으잖아. 아, 지금 남자친구 따로 없고요, 그죠?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1일이야. 야, 고백도 멋있게 들어봐, 저거. 아니, 여기 아가씨 떠가시면 한 손으로 멋있게 딱 잡아주면서 한마디. 뭐라 할까요, 뭐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어, 이거 사귀지도 않는데. 야, 너희 둘이 결혼해야 돼. 야, 너 여기 또 주문이 너 초딩 이쪽 쳐다보지 마, 너. 너 방금 이쪽 보면서 씩 웃었어, 너. 너 빨리 거기 돌려, 반대쪽으로 돌려. 이쪽 보지 마, 너. 혼나, 너, 저, 보는 거 아니야, 저거. 더러운 짓거리야. 어, 애들은 먹으면 안 돼. 자, 한 바퀴 더 가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야, 내 주인이면. 야, 이게 뭐, 현역이고, 이게 직업군인이고, 뭐, 자격고, 일반 병사고 가네. 군인들은 어쩜 이렇게 티가 나는지 몰라. 아이 남자친구 좋겠는데 그냥 여자친구가 아주 무릎까지 꿇고 그냥 아이 좋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이거 아이 꼭 여기서 부르고 싶냐? 짜증나. 자 이쪽에 앉아계신 분들 아이 아깝다 우리 직원이 자키만 앉으셨어도 이 오빠는 집에 안 갈 수 있어. 저기요 오른쪽에 그 하얀 모자에 호세 가디건 아가씨 그 남자친구 이 아저씨 남자친구 이 아저씨 있는데 여자친구 자꾸 아무데나 들이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다들 수고들 하셨고 야
씨 바닥에 애터지 뭐하니? 뭐 스파이더맨이야? 야 진짜 사나인데 여덟 특집? 야 올라가 보내 아니 전담 수탄! 자 여기까지 수고들 했습니다. 내리실 때 다시 좀 반대쪽이고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들 되세요. 왜 자꾸 치마 입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 고맙게. 내가 치마를 너무 안 들였나? 이번에 확 뒤집어 까라니까 밑에 있는 아저씨들한테 생활의 활력을 한번 좀. 치마가 여기 청치마 한 장이 있고 여기 깜장 치마가 있고 치마가 한 군데 한 군데씩 있는. 아니 저기 죄송한데요 구석에 있는 안경 끼는 오빠는 그 바지가 뭐 그딴 거 생겼지. 저기 이 옷의 출처는 어디예요? 이 돈 주고 사 입는 거예요? 아니면 우유 수거하면서 끊어 입는 거예요? 이거? 바지가 뜯어져도 너무 뜯어졌잖아요. 빤스 다 보이는데 그냥 세상에 빤스 보일 가만 가린 거죠 그 옷으로. 뭐예요? 왜 그런 게 있겨? 변태야? 몇 살이에요? 몇 살? 28? 정신 차리기도 했잖아. 정신 차려요. 왼쪽에 친구죠. 깜짝 볼테 동생이에요. 굉장히 지금 뻘쭘해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처음 시작 우리 메리디안신 아줌마부터. 저희 디스코에 담당 분야가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동생은 치마 담당, 그리고 우리 형님은 커플 담당, 나는 아줌마 담당. 나 이상하게 아줌마가 좋더라고. 저 옆에 뭐, 쟤 뭐예요? 연습생인가? 그 얼굴은 연습생인가? 바디 웨이브 하고 있는데?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야! 야, 너, 야, 다른 건 괜찮은데, 저기, 배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과속 방지턱 같다, 야. 천천히 넘어가야 되나? 아이, 꽃밭이네, 꽃밭이나. 안녕하세요, 아저씨들. 아유 이 좋은 날 좋은 밤에 여자 내시길 그린 게 궁상맞게. 어디가 깜짝이야. 어디가 남자 찾으러가? 거기 찾으면 빤스 보여. 여기 빤스 보여. 그 남자 빤스 보여. 저기요 뭐예요? 왔잖아요. 그 가운데 앉혀줘요. 거기 다리 내리면 아니 빤스 안 봐 보라 그래도 다리 내리고 아 그쪽에 앉히라고 구석에. 아유 욕심쟁이 지가 또 형이라도 치마 보려고 치마 가지려고. 아유 나쁜 남자. 자 이렇게 처음 시작은 맛뱅이를 살짝 봅슬레이 선수예요? 올라와요 자기 자리. 그래 신발 저기 내리는 쪽에 던져놔요. 내리는 쪽에 그 계단 옆에요. 거기다 투척. 그렇지. 여자 넷 아유 지금부터 내가 순서를 정해줄게. 다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네 명 다 얼굴 봐봐. 보라고 여기 지금 봐 빨리. 셋만 센다. 하나 둘 셋. 볼래 머리에 확 비듬 다 털어버린다 내가. 여기 봐 냈다 여기 봐봐. 너 이쪽 끝으로 와. 너 세 번째. 너 이쪽 끝으로 와. 세 번째. 그래 아니 하나 둘 세 번째. 야, 너 이쪽 끝으로. 이쪽 끝으로. 저 출입문에 저 체크난방. 너 이쪽 끝으로. 그 끝에 됐어. 이쁜 순서대로 앉아 있는 거야. 알았지? 누가 1등이라면 얘기 안 해. 알아서 평가해. 아 꼴등은 진짜 기분 좋겠다. 난방 입었다고 얘기 안 할 거야. 살이 뭐냐. 아 그 반대쪽에 남자들이 왜 저기 다 때문으로 네 명이 몰려있나 했더니 반대쪽에 치마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 녀석들이 반대쪽에 앉았구나. 이 녀석들 아주 그냥 바람직한 놈들.
자, 이번엔 우리 소자, 중자, 대자님을 만나겠습니다. 대자 나와라, 이봐. 대자 나와라, 이봐. 대자. 삐용. 대자. 저기, 두 분, 뭐야? 아니, 왜 자기 여자가 남의 남자 무릎하게 앉혀요? 깜짝이야, 여기 대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중자가 나오시면 어떡해. 야, 이 아가씨 힘세네, 이 대자 아가씨고, 어? 열을 해야 되나? 스몰 미디엄 라지라고?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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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시, 우리 네 명의 남학생들. 아, 이 녀석들, 일부러 치마 맞은편에 앉으려고, 이 자식들, 이거, 이거, 어? 아이고, 한참 그냥, 지금 컴퓨터 앞에 그냥 방문 잠가놓고 앉아있을 라인데, 이 자식들, 이거. 잘생겼네. 잘생겼어. 주문이 뒤 옆에 있는 애. 어,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애 잘생겼네. 한 번만 더 치마 입고 오면 그냥 확 그냥 치마를. 왜 도대체 치마 입고 이걸 파는 이유가 뭐예요? 치마 입고 왜? 어? 아니 치마 입고 양발 차기하고 아, 왜 뒤에서 누가 머리끄레기 땡기냐? 야, 그 공부하게 생긴 체크남방을 왜 덮쳐? 아니 얼굴 빨개졌잖아 공부하는데 시장 있게. 옆에 있는 남자친구? 그러면? 어? 그냥 친구? 그냥 친구? 그래 그래 여자친구 있어요? 체크남방 입으신 남자분? 없어요? 잘 됐네 얘랑 사귀어요 얘랑 사귀어 어때? 원래 친구에서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지금 나한테 주먹질한 거야? 원래 친구였다가 애인 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태어나부터 애인이 어딨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봐 다 친구였다가 애인 되고 여보 당신 되고 그런 거지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도 10년 만에 10년 친구하다가 내가 태어났는데 뭐. 자 두 바퀴 나가겠습니다 아니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좀 도움도 주고 그러세요 아줌마 아, 나 마린티 아줌마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줌마 궁금한 게 있어요 아줌마 왜 모가지가 없어요 아줌마 거북이 같아요 오호 이 저 하얀 티 아저씨는 왜 자꾸 왼쪽 겨드랑이 옆에 공부하는 남학생들한테 풍기고 어어어어 정신 차려요 아니 남들 힘이 없어 넘어가야지 갈 데가 없네 저기 여기 여자친구 치마잖아요 좀 오빠가 챙겨주셔야지 잡아줘요 빨리 잡아줘요 안 잡아줄 거예요 그러다 헤어질 텐데 헤어질 텐데 자 우리 네 명의 아가씨들 미안해 체크남방 니가 꼴등이야. 야, 솔직히, 돈친 개찐인데, 뭐, 거기서 거긴데, 뭐, 굳이 꼬집자면. 야, 1등이랑 꼴등이랑 남았네? 어디가 꼴등? 야, 역시 1등. 하, 좋아, 좋아. 1등. 응? 주목받아야지, 1등. 얼굴도 작고,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아유, 다 쬐까났네, 다 쬐까네.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르면 안 좋아. 여자는, 여기 오른쪽 봐봐, 오른쪽. 여기 언니 보여? 이 언니? 언니인지 친구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이래야 돼 그래야 밤에 나쁜 사람들이 납치를 안 하지 자기 몸도 보호할 수 있다 아마 이분 영어 이름이 캡슬걸 캡슬?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하실 분들이 좀 많아요 이제 아쉽지만 빠르게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아까 떨어지신 분은 자기 자리로 오세요 자기 자리로 여기 위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자기 자리로 원인식을 하시고 주말은
사람이 많아서 우리 탈 수가 없으니까 조금 오래 타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을 이용하세요. 평일, 월요일, 월요일이 제일 재밌어요. 제가 쉬는 날이에요. 그날 오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프. 저기 우리 대장아씨 미안한데 저 우두리 밑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살 색깔이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야, 쟤네 분명히 친구라 그랬는데 요 청치마랑 옆에 있는 체크 남방이랑 치마. 야야야 걔 가슴 만지지 마. 걔 암 없어. 이게 질투의 화신을 받나. 네가 보여주니야? 남자 가슴을 왜 쪼그딱 쪼그딱 빼. 그 다리 놔 가. 저거 가. 그냥 가 놔. 자, 수고들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돌아갈게요. 좀 잡아줘요. 그래 잡아줘. 저 남자는 옆에 있는 분이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딴 여자 손목을 잡네. 맞잖아, 방금 잡았잖아 아저씨. 이 아저씨 되게 웃긴 아저씨야. 방금 치마 오니까 손목 잡고 끌어당겨주고 그래서 어?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라고? 아저씨가 아니라고 그게 올라타도 되는 거예요? 아이 참. 야 옆에 야 남학생들 너네 뭘 봐 엄마 눈 감아. 저기 언니 오빠 지금 짝짓기 놀이하고 계신데. 네. 이 치마 아저씨 어디가 저 뭐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처음 시작은 가볍게 못 풀기부터. 처음 시작은 커플티. 끝날 때도 커플티.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야, 5년 만났는데 아직도 웃을 마치 부드럽게 이상하네. 야, 5년이면 그게 사랑이야, 애인이지? 저 옆에, 아, 저기요. 죄송하지만 저희 디스크에서 출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끝에 앉아있는 선글라스 커플. 커플이죠? 아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여기 우리 디키스 티분이 학생. 미안한데 그 티 좀 밖으로 빼입으면 안 되니? 자꾸 돌아가신 할머님 생각나거든? 그 밖으로 빼입으면 안 돼? 그래. 아휴, 야, 놀랐다, 야. 혹시 그것도 커플티야? 그 옆에 누군데? 모르는 사람이야?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이야 대박. 야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야. 야 여학생 몇 살이야? 16? 남학생은? 중3? 그래! 야 둘이 악산물해. 악산물해 진짜. 야 세상에 이런 운명이 어딨어. 악수 좀 한번 해. 야 그럼 인사라도 좀 해. 야 일로와. 손 내가 붙여줄게. 일로와. 왼쪽으로 내려와. 내려와. 붙어. 왼쪽으로. 그렇지? 아니 안녕.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야 여학생 좀 잡아줘. 여학생 좀. 야 어차피 너는 이미 커플티야. 잡아. 그렇지? 안녕. 나랑 같은 티를 입었구나. 미안해. 근데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 이게 잡아줘놨더니 지가 더 힘이 없어. 우리 남학생은 누구랑 왔어? 부모님하고? 이야, 여학생.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보고 가면 되겠네. 그렇게 넷이 친구야? 야, 얼굴도 네가 제일 이쁘다, 얘 넷 중에. 아, 그니까, 너랑 회색이랑 친구고, 저 옆에 두 명은 경호원이지? 아유,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에요. 중학생인데 그냥 이 학생을 갖다가 학부형을 만들어버리니. 저기 끝에 땡땡이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말 타요?
말 좀 태워드려요.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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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여자친구 아니세요? 무슨 사이예요? 오빠 동생? 그렇게 시작 진동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둘이 모르는 사이인데 커플티야. 거기다 나이도 동갑이야. 아빠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야, 야, 학생 근데 너 밑에 입고 있는 바지가 체육복은 아니. 야, 너네 바지도 비슷해. 그러고 보니까 색깔만 틀리지. 바지 원단도 그래. 아, 진짜 대박이다 너네. 남학생 어디 살아? 수원? 주안? 인천? 여학생도? 신기촌? 어? 동인천? 너도 인천이고 얘도 인천이네. 일단 남자답게 네가 딱 연락처 물어봐. 알았지? 그래야지 네가 바로 카톡 날리면 되잖아. 카톡에 딱 이렇게 써. 허벅만 그 뒤 입고 돌아다니면 죽여버린다. 자, 밑에 타시는 분들 계시면 올라오시고 우리 빠르게 조금만 나갑니다. 조금 더 시원하게. 저 맨끝에 땡땡이 일단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타보셨네. 자세가 남다르시네. 이번은 우리 회색 티 오빠랑 여자친구죠? 그러면 대학 동기? 둘이 왔죠? 아, 이렇게 셋이, 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는 아니죠? 그래도 좀 작아져요. 아가씨 너무 말랐다. 우리 맨 끝에 깜짝 부를까 괜찮아요? 수분 그림 찾기. 우리 깜장티 오빠의 모가지를 찾아주세요. 이 권색 위아래 입은 여학생. 아, 유리야, 너 너무 귀엽다. 우리 좀 나가. 좀 나와. 너 때문에 옆에 친구들 시체 놀이 하잖아. 야, 너 또 어디 가든 아들. 이거 왜 이렇게 심해. 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여학생 네가 잡아줄 수 있겠어? 아, 이런 오박들이 왜 갑자기 누가 일어나, 누가 일어나, 자빠져. 억죽, 억죽, 이거, 얘 목에 뿅 있니? 아, 이게 왜 자꾸, 어? 너 그런 애 안 해? 이게 뭐로 언니를 괴롭히고 그래? 우리 5년 만난 커플. 아, 옆에 아들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아저씨가 그 옆에 커플티를 죽여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 커플티를 죽으려니까 네가 죽게 생겼거든. 이리 와, 아들. 일단 그냥 떨어져. 버티지 말고 그냥 신발을 잠깐 미끄럼 타고 내려가 있어요. 이리 와, 커플. 이제 아들 덮네. 부셔버리겠어. 겉도 없이 옷을 맞춰 입고 놀이기구를 타! 부셔버리겠어. 아니, 둘이 자세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 여자가 저거 입고 남자가 여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유, 저기 진짜 그러다 애 나실 것 같아요. 여긴 또 여자친구 떨어뜨렸네. 어? 헤어졌어요? 야, 잘 가래. 야, 남자친구가. 야, 상남자인데. 야, 여자친구 떨어졌는데 잘 가래. 가지 마요, 아가씨. 자존심이 그냥 거기 앉아요. 뭘 또 올라와요. 어차피 올라가봐요. 버림받을 거. 그냥 거기 있어요. 거기 앉아요, 거기. 참 분위기 더럽고 좋네요. 저기요. 저기 거기서 우두리 좀 왜 뺏겨요? 아, 저기 거기서 두 분이 그리고 계시면 옆에 누나 되게 뻘쭘해요. 아니요, 저기요. 아, 그 자세로 허리 움직이지 마요. 어이씨, 이분아. 이런 죽박 뿌린 풀대 같은 사람들이 옆에 누나 뻘
중에서 떨어졌잖아요. 아니 왜 해도 안 졌는데 대답부터 이래요, 노무님. 커플인가봐요. 예, 두 분이 커플이죠. 커플 아닌데 그러면 큰일 나지. 가뜩이나 오른쪽에 우리 누나 두 명 외로운데 거기서 그리지 마요. 우리 누나도 외로운데. 우리 호피 누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몇 살이에요? 저 나보다 동생 아니죠? 예? 33이요? 33이요? 당선도 대단하다. 아니 우리 누나도, 우리 호피 누나도 얼굴은, 아니 얼굴은 이쁜 얼굴인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저 서비스업이거든요. 다음에 드디어 새로운 친구가 된 거 같는데. 에이 저기요. 아 나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저기요 여기요 우리 누님도 빨리 올려요 빨리. 네 지금 왜 그러신 거예요? 그쪽 하지 않았는데. 아니 나 그쪽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거기서 뒤에 나 여기 우리 하나씩 서른하씩 계신 분 저 뒤로 똑바로 잡으셔야 돼. 저 여자끼리 이거 불법이고요. 저 여자끼리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법치상 세레모니 저 그냥 거기 가서 앉으세요. 네 거기 계세요. 그냥 얘는 왜 집으로 집어던지냐. 야 너 왜 걔를 집어던져. 이 가득이나 옷도 없어져. 저 할머니 거 세도 입고 다녀요. 이 불쌍한 애를. 저기 여기 아저씨 주머니에서 터브라이터 떨어졌네요. 네, 저 발밑에 터브라이터요. 터브라이터. 저기 선글라스. 네, 우리 하얀색 선글라스. 어머님이지 이모님이지 얼굴이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발밑에 터브라이터요. 네, 라이터 떨어뜨리셨다고요. 저기요 이모 라이터. 이거 중국 사람인가. 나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 나 답답해 죽겠네. 나 이 짜증 가. 오랜만에 운전하다 짜증나네. 나 이 아줌마 때문에. 얘 또 누구 얘 왜 이 지가 되게 멋있는지 알겠지 그죠? 아저 저 멋있죠? 아 나 이번에 왜 멀쩡한 사람이 없어? 저 이거는 멘트가 아니라 진지하게 해드리는 거 말씀인데 이쪽에 두 분은 저기 놀이기구 이거 타시면 안 돼요. 이 놀이기구랑 안 맞으세요 두 분이요. 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휴식.